신랑. 아니. 나오시다. 이렇게 예, 잘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드립니다. 아, 나 빼요. 네. 예, 예. 아,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운 날에 지금 다 양보 입고 있어요. 아, 근데 독이랑 여기랑 아, 평소에 이렇게. 아니, 아니에요. 시원하네, 아니요. 여기 너무 시원한데? 와, 라라라. 야, 들어가자마자. 웰컴! 앉으신 거예요? 우리 온다고 지금 바로 앉으셨어요. 저 벽에 올라가시죠. 일단 그냥 바로 2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시죠. 2층. 2층이에요. 넓은 보이려고. 아니, 집이 네. 아, 완전히 화재 댕에서 장난 아닌데요. 너무 예쁜데? 집 예쁘다. 이야. 집이야? 네, TV가 1인이 있다고? 터치야? 어? 아, TV. 오, 진짜? 설마, 설마. 형 터치야 터치 여기. 아니야 TV 아니야 시계하고 달린 아니야 나훈 씨 네 이거 한번 구경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TV요 터치 아니에요 지금 손 짐은 다 묻었어 터치 아. 다 눌러가지고 지금 아 TV 밑에 쪽에 있구나 아 네. 안 자꾸 손 짐은 묻히지 말라고 지금 어디서 아. 하죠 어디서 본 거 가지고 맨날 계속 봐 아니 형 맨 예 자, 보자. 야, 저 그냥 폭포. 봐봐. 폭포가 어딨어요? 아, 폭포가 이렇게 어딨어요? 폭포가 안 보여. 산에 개구리랑 굉장히 많아요. 개불? 개구리. 개불이 어디 있어요? 개불. 생각해보니까 개구리들이 갈 데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구리들 와서. 예. 야,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테레비 형, 그 어제 김나훈 씨 집 가면 그 부엌을 가보래. 냉장고가 그 부엌에 냉장고가 뭐 네 대가 다섯 대가 있대요. 진짜로? 그 얘기가 그거는 2층이 아니고요. 1층에 제대로 냉장고. 여기는 그냥 간이. 이야. 우와. 봐봐. 괜찮네. 네. 벌써. 밥도둑 창고예요. 봐봐. 아니, 여기는 별로 그냥 그런데. 지금 봐봐. 이게 느낌이. 와, 말도 안 돼. 왜? 와, 목포. 형, 이봐봐. 목포 딱돔. 그냥 있잖아. 목포 딱돔, 여수 서대. 갈치 고등어는 제주도. 우와. 물, 화동 제철. 화동 제철. 야, 와, 여수 서대. 이거, 오늘 이걸 우리가 다 비우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밑에 제대로가 있는데 이건 왜? 우와. 냉장고 구경을 좀 해봐야지. 사실상 이 집의 심장입니다. 핵이죠, 핵. 주부의 탄약고. 냉장고 구경. 냉장고가 어디예요, 여기? 우와. 저장고네, 저장고. 와. 우와. 와. 집 밖에 있다는 거야, 집 밖에. 집 밖에? 이거 뭐, 뭘 따먹습니까? 메시지 장아찌요. 아, 이 다메시지 장아찌요? 네. 왜냐면. 딱 선수! 네. 누가 장사하세요? 아니야. 이 경우도 왔잖아요. 그러면 네. 뭐 지원 씨는 메시지 장아찌, 뭐 유인 씨는 무슨 뭐. 이렇게 해주다 보면 밑에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까요? 밑에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까요? 경정도 9월 상당해서 선물해 주신 9월 우리 싸주시는 이걸 다 준비했대요 아 진짜? 원래 아니 치킨사업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위에는 뭐 뒷부리를 육수 내면 7월 생이세요? 저요? 네 음력 5월 생이거든요 근데 왜 생일을 7월 5월 아 그날 담궈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아 얘 생일? 얘도 얘 생명 주는 거예요? 네 생일이다 해서 생일 100일 정도 됐을 때 던져내고 엑기스 엑기스 때 따라야 되니까 이것도 아 참기름 좀 특이한데 안 끝낼게 왜 여기 소금을 아, 안 했느라 빨리 변할 수 있으니까 소금이 밖에 냉대에다가 놓으면 지금 밖에라도 소금 이칼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하나씩 잡으면 됩니까?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막 먹다 수시고 하면 안 되죠. 또 얘네 가다 보니까 게임인 줄 알지? 못해요. 일단 큰 대형 냉장고만 하나, 둘, 셋, 빈칭 네. 냉장고까지 네 개가 일단 저장고에 일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아니 심지어 업소용 냉장고야. 김나훈 씨의 심장부입니다. 이 집에. 심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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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미가 매일 집니까? 아니요, 기포기. 국물 내는 기포기.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비법 유명 비법. 그러니까 왜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막 끈적거리고 이런 날도 기포리로 육수를 내서 정말 이렇게 장국 끓여 먹으면 안 비려. 기포리? 기포리. 비가 파랗다는 경상도적 기포리. 기포리. 여기 다 생선인가 봐요 나? 이 멸치랑 좀 비슷. 아. 멸치하고. 거의 국물 내는 용도. 그래요. 도루묵! 도루묵! 한 살이야 다 먹고 이거밖에 없어. 아, 도루묵이 묵이 아니야? 생선이에요? 도루 뭐고 하여라 그 유명한 생선. 이거 묵인 줄 알았어요. 뭐고 하여라. 생선이야. 진짜 알까지 다 말해. 도루묵이 생선이야. 근데 눈에 눈이 한 명이 걸려. 사실 묵인 줄 알았어. 도토리묵. 아니에요. 도토리묵이구나. 선배 이 위에는 다 생선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는 여기 생선만. 네, 생선만.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저소 같은 거 있죠. 장아찌류인가요? 네. 장아찌류가 뭐 곰치라든지 곰치. 오빠피, 당귀, 당귀. 마늘종. 고추도네. 네 고추도 있고. 아 고추 저 저희 저 위에 담그고 있는 매실 장아찌 같은 경우 굉장히 아삭하고 인기가 많아요. 우와. 지인들 사이에서. 매실 장아찌요? 네. 아니 이거 곰치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아우! 우와! 으이씨! 식판 있어, 사람 아, 곰치 이거. 와, 대박. 식판과 손님 올 걸 대비해서 호동을 잡아봐. 와. 항상 조심했어. 조심. 자, 젓가락으로 딱 드시고 이 젓가락은 옆에 놔주세요. 그렇지, 이게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어,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제가 용서 못해요. 자신 있는 거야. 누나 이거 어? 돌을 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 눌려지라고 눌려지라고. 아, 눌림 또. 네. 다 앞접 시세요. 한 개씩 덜고 맛을 보세요. 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자, 먼저 이 집의 자랑 매실 짜장. 제가 하나씩 다 드릴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돌려 깎아야 돼. 그냥 쓱쓱 썰면 성이도 없고 아. 돌려 깎았을 때 왜 더 아삭할까? 이상해. 돌려 깎는 게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다 일인데 이거 하나 하나. 네. 네. 어때? 아. 시큼하게 확 오는구나. 이걸 얼마나 삭힌 거예요? 이거 와. 3년 됐죠. 이제 시작한 애들이 얘네가 이제. 아니 3년 됐는데. 맛있다. 아삭함이. 네. 눅눅하지 않고. 아 그럼요. 제대로 담궈 먹어. 사육부들 때. 맛있다. 많이? 곰치. 곰치. 아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이래서 밥에다가 아니 이따가 잘못 재배하면요 독소 있는 풍미랑 기분이 안 가서 아자 이것도 맛이 또 향긋함이 또 다르다. 어 곰치 어 이거 진짜 와난 개인적으로 곰치네. 이거 향이 너무 맛있죠. 나는 근데 곰치 아 곰치 1등이네. 나 매실. 네. 사실 밥도둑 뽑으러 온 거거든요. 곰치와 매실이 지금 후보인데 요 고추 한번 먹어보자. 그냥 먹고 다 먹자 다. 먹자고. 어? 이렇게. 난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그겁니다. 이거 새 젓가락. 응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건 뭐야? 잠깐만 젓가락 쓰시면 안 되지. 안 쓰시면 안 쓰시면. 장마 끝나고 왜? 아, 야 장마. 껍질 바짝 올랐어 이제. 네, 다 먹었어 얘. 딱 지나고. 아니, 와 맛있다. 안 된다니까 매워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자 밥도둑 후보 3번.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진짜 이 밥이랑 먹으면 끝이겠네. 그 나는 여기서 1등 곰치에서 바뀌었어. 고추. 고추가 아 모르겠어. 고추 맛이 좀 가해서 맛있지. 저 진짜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선배님. 진짜? 와, 그 고추가 좀 비싸. 아 어떻게 이게 네. 우와 맛을 내지. 아, 진짜 좋아. 매운데 약간 멋지다. 야 이거 한국 콜라뿐이네. 딱 그거죠. 이쪽만 보고 가자. 네. 제가 받을게요. 이거 싼데. 하하, 야. 뭐야,
오미자, 살구, 매실 이제 저거 넣어서 네 가지고 지금 다 건강식이잖아요 네. 이게 젓갈 종류들이 아! 이게 뭘까요? 아까 기다렸던 거지?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자연산! 자연산! 전복이 우와 대박 야, 이거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거? 사슴 꿀 아니야?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거 젓갈이야? 명태 해무치 청어알 청어알전 유명한 갈치속전 이거 또 뭐가 가리비죠? 낙지 낙지전 낙지전 낙지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제일 고무장갑 또 뭡니까? 멸치 통째로냐 와 저 함 저 저 저 저 함도색을 봐라 도파 별로 안 좋아 이게 세다 근데 이제 야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진짜? 가리비지? 아! 미친걸 잘 먹네 아 근데 그 가리비 조개 나 그거 말하는 거죠? 와 네? 나 조개 맞죠 가리비 여기 해충도 보이죠? 와 이걸 담은 게 아니고 사오시는 네. 거예요? 조개덕 같은 경우는 조개 나는 철에 사서 조금 담는데 아니 이거는 근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네? 아 맛있어 오돌오돌하니 와. 그럼 이따 이것도 밥상에 놔줘요? 네 알았어요. 와 난 이거 아 나 가리비 와 와 아 가리비 가리비야? 와 형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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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필름성 이제 가리비 쪄서다가 밥에다가 그냥 참기름 발라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끝이야 아 가리비 어 가리비네 가리비 야 고기보다 맛있다 야 잠시만 딴 거 안 해? 네